올림픽 평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평창 평화포럼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평화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평창 평화포럼.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세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9일까지 사흘 동안 세계 각국 평화 전문가들이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남북관계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 코로나19로 국제사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이어지는 요즘. 이번 포럼은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 동력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만들어낸 평화의 기적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전례 없는 팬데믹을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이겨내고 있듯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와 스포츠, DMZ 평화지대, 공공외교 등 다섯 개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의 주사인 평화 사업이 이번에 평화 리더들과 또 만나서 더 나은 평창의 평화 정신의 폭을 넓히고 또 이러한 것이 새로운 평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오늘 포럼의 취지입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특별 연설을 한 짐 로저스 회장은 남북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is going to be a very, very powerful transportation hub once we open the 38th parallel, which can be done. And once it happens, there are going to be many great opportunities besides just a transportation hub.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특별 의제로 다룹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Preparations for the Winter Youth Olympic Games Gangwon 2024 are well underway. With this, you have every opportunity to once again contribute to peace through sport. 올해 포럼은 정규 포럼 외에도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평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창 평화 정신으로 시작한 평창 평화 포럼이 올해는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세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 TV 뉴스 김선아입니다.